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틀 대전정 파고다 공원 봄맞이 청소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협회 한인 화표들 다 오늘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이니까 너무 좋고 또 좋은 일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시애틀 한인회와 KC 시민권자협회, 한인변호사협회 카바, 한인의료인협회 카파, 서북미 한인과학재협회 KSEA 등 회원 여러 명과 한춘회 회원이며 대전정 건립의 초석이신 이현기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유철웅, 강희열, 강석동, 조기승, 유영숙 시애틀 한인회장, 그리고 서은지 총영사와 김현석 영사, 샘조 항만청 위원장, 이승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잡초 등을 뽑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손질하며 친목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애틀 한인회 지금 시애틀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 대전정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대전정은 1989년도에 시애틀이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10년 후에 이 아름다운 건물을 삼익토건에서 직접 그 한국 기술진으로 와서 건립한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 시애틀 한인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47대 회장이지만 3대 회장을 지내신 우리 이현기 회장님께서 시애틀 시청에 근무하실 때 이 일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좋은 건물 기록을 남기 역사를 남기셨는데 우리 이현기 회장님께 마이크로폰을 잠깐 넘기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모자 좀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한인 동포들이 같이 협력해서 된 이 팔각정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이영규 회장님은 3대 회장을 하셨고 지금 연세가 98세신데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아주 모범적인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친회에서 선대 회장님들이 몇 분 와 계세요. 이분들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나와서 봄, 가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회에서 이런 데 오셔서 피크닉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요.